쉬워하게 쉬워. 아, 쉬워. 아이고, 진동훈련 저기 아이고, 우리 또 문자 왔구나 게. 아이고. 핸드폰 박살났대. 에게가. 핸드폰 박살났대. 너무 이거 미식어 고쳐야 되구만. 주민등록번호형 불러주래 냄새가 나폴로 받으게 냄새인게. 아니 그 거의 누르셨어요 이거 이거. 무사. 아 누르면 안 돼요. 무사. 이거 보이스피싱 닮은데. 이거. 또한테 전화해봅사 지금. 전화해봐. 고치는디도 주신 주민등록번호 드느냐게. 네, 전화해보라. 여보세요. 아유 정훈아. 아 엄마 아까 이상한 문자 받은 게. 아 너 핸드폰 박살나보나. 엄마 고쳐야 되구나. 뭐 저 문자로 다 불러라. 뭐 링크를 눌러라 막 영엠쳐. 그럴 땐 예. 어. 자식 없든 없어. 아이고 괜히 보이스피싱이 맞구나 게. 보이스피싱 맞아. 아이고, 다행이요. 아이고 옆에서. 그럴 땐 예. 어머니 천혈은 없어 예. 천혈은 없어. 야 목소리는 천혈 아니여 또라. 어머니 천혈인 거라. 야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원래, 따지는 원래 거예요? 27 됐어요. 27이라 A는 이시냐? A는 있어요. 있어? 아이고 야 2년 남긴 아시니 거짓말해. 저게 A 어디 되게 많은 게. 걔는 언제 결혼할 거고? 서른 전에는 가야죠. 아 걔는 온 아이고. 3년이? 그 안엔 가산다. 나가 이 올해 삼진 못 던지거다. 3년 안에 가사 나가 부지라도 해 그래 어떤 회사죠? 야 개구적어 명심하라 이. 네. 야, 아니, 너 전화 받아 좀 고맙다 걔나저나 끊어라. 아, 그러면 부지는 대파로 크라. 어머니. 축의금은 대파로. 아이고 이 똘이 요망진게. 요망져. 그냥 경할 땐 나 처녀에는 없어. 이름도 자식 어때 이름도 요망져 정은이. 아 정은이. 정은이. 걔나 요망져 요망져. 어머나. 아이고. 그러나 이런 것들이에 문제가 많아. 요새 막 택배도 막 이런 거 막 문자 온대납니다. 아니. 네. 야 걔나 저나 요즘 세상 무서워 무서워. 야 쿠팡에서 문자 왔으니. 미식어 야 이거 매력 없어 이거. 미식어 이거. 뭐? 뭐 택배 기사 바뀌었지? 아. 그러면 이거 사 아 이거 사고 났다네. 아 이거 내면 안 돼. 기사가 다른 기사로 바뀌었다네. 아이고 언니 그거 100% 사기라. 100% 사기라. 링크 누르면은 아니래요. 아 그죠? 영어로 밑에 막 무시가. 그거 링크인가 뭔가. 그거 누르면 안 돼요. 어, 잉크 누르면 절대 안 된다. 아 그걸 누르면 안 돼요. 네, 잉크가 아니고 링크. 링크 사기. 아이고 그게. 누르면 안 돼요. 그 누르면 해킹됩니다. 예. 자 살기가 어려워지고 가난 이런 것들이 더 극성 사람의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이거 악용하는 건데. 나가 이럴 줄 알고 이럴 땐 전문가한테 물어봐 산다. 맞아. 누게? 전담 수사하는 경찰하고 나가. 아이고야. 서귀포 경찰서 나가 수사과장을 나가 전화로 딱 전화로 연결을 금해. 네.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. 오라요. 아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, 이 과장. 아, 네 안녕하세요. 어, 진짜예요? 전화 오시고요. 바빠서 막 고생했어. 아, 고생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가 요즘 저 대파 햄사 대파이. 네? 대파. 나가 농사를 대파를 점서. 아 네. 나중에 왕 이거 냉장 진강 먹어라. 아, 네. 예. 갑자기 눈이 없이 대파 얘기해가지고. 제주도 말을 잘 못 따라먹기도 한다. 아니 어디 저기. 아니 어디 경상도에 사람 담다 냄새 남죠? 혹시 경상도세요? 네, 경상도세요. 아, 이제 관련 났구나, 게. 저 혹시 통역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라. 그럼 나 통역할게. 아, 네, 바로 전화 드릴게요. 어, 저 물어봐. 또부터 빨리 물어봐야 돼. 아, 요즘 피싱 사기가 극성이래 헙디다에. 네, 지금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완만하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, 2월, 2개월 동안 108건에 총 20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20억짜라. 네. 두 달 동안이. 세상에나게.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육지에 비해서 현금 수급책이나 이런 조직원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직 활동이 좀 미미했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제주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주에도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? 그럼요. 구체적으로 좀 골아줍서? 요즘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가 심어과? 피해 사례 중에 제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인데요.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고 접근을 해서 대출 전용 앱을 깔라고 유도를 합니다. 이 앱이 악성 앱인데
이제 이 앱을 깔게 되면은 범인들이 마음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이렇게 악성 앱을 깔게 한 이후에 네. 뭐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으로 뭐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규 대출이 이루어진다. 네, 이런 식으로 속이고 현금만 가로채는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. 그거 이외에도 예.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아니면은 자녀나 뭐 지인을 사칭해가지고 뭐 돈이 급하니까 계좌이체를 좀 보내달라 아니면 뭐 상품권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진짜 아이들 전화번호로 와도 그것도 사기인가요? 네. 사기의 가능성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 자녀들의 핸드폰도 예. 만약에 악성 앱이 감염이 돼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이 범인들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 전화를 하시고 혹시나 예. 전화가 안 되면 저희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예. 저희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걔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법이 너무 교묘해보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한 대너멍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뭐 60, 70대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예. 20, 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대학 교수나 의사같이 이렇게 전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아유 그런 사람들도 전, 네 그런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은 보이스 피싱은 유념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. 이거 네. 피싱 사기를 방지하는 법, 대처법 이거 어떤 해문 이걸 대처해 주시고 이제 제일 유의하셔야 될 게 악성 앱인데요. 그 문자나 카카오톡에 있는 나오는 문자 이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버립니다. 그 링크에 넣은 것이 그런 거구나, 게. 네, 그래서 뭐 청첩장이든 뭐 정부 지원금이든 뭐 코로나 19 백신 관련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세상에. 이런 거는 문자는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. 누르면 안 되고 혹시나 실수로 눌렀을 경우에는 네. 즉시 핸드폰을 끄고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.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. 그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현금을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. 아, 맞지게. 개인정보도 네. 요구 안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바로 112에 무조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이고 맞아. 큰 거 하나. 아이고 명심해서.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 저 네. 우리 저 이 네. 과장 오늘 고생해서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저, 그 저 과장님은 이제 그런 원래 막 목소리가 젊은가 보나네. 일찍 승진하신 게. 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이스피싱 범들 잡으라고. 맞아. 이런 성명을 갖고 왔습니다. 잘해서. 나 저 저 우리 서장 만나면 나 잘 고르크라. 네. 겨우 나 이거 파 이거 매짐 있나 이거 한번 가정 가끔에 우리 서장 오고 차 한잔하게 영장 해줘 이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해요 이제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상수기도 그렇고 우리 다경이도 게 우리 어른들 저 어르신들 만나래 자주 저 교육하래 댕기는 사람들 아니야. 얘기해. 우리 저 방송 보는 어른들한테 이거 전화 사기 조심하랜 혼마디 시켜요, 이게. 예. 아이고, 예, 나부터 거룩하다. 양 삼촌들 제일 이 부모들이 양 주물락하게 놀랄 때는 언제냐면 양 아기들 다쳤죠. 일 생겼수다, 병원이우다, 영예불 뭐냥 주물락하여 막 돈도 보내불고 아이고 뭐냥 정신을 못 차린 경우들이 많아. 예.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다쳤수다, 병원이우다 하영 전화 왔건들랑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허영 전화를 한번 확인을 없어. 예. 꼭 잊지 마랑 행업서야. 와 맞다. 겨우에 어르신들 절대 모르는 사람 전화 온 거는 예 대답을 하지 맙소. 이상한 거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큰아들 큰며느리 똘똘 전화번호 골라줘그네 그래 전화 어린 없어. 절대 맹심했다그네 절대 그런 전화에 넘어가지 맙소야. 아이고 맞다. 아 형찬이랑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볼라. 그건 너네 걸리면 나 검부송하고 포크레인크 선강 너네 섬실드랑 밀어볼거라 그냥. 맞아. 야 사기청 잘된 놈 어때내라. 꼭 너네도 사기업 뭐 언젠가는 당할 거야. 조심해. 고마워. 문자 왔죠 이거. 무시고 또. 아 지금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배달러단. 지가 옷 곧
바처분한테 못 떠난 딸 사람한테 제가 되는 줄 알아? 아니 주소 아니 이거 아니 주소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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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